영수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이에요. 정상회담이에요. 맞아요. 아, 정상회담. 정상회담. 나라가 달라. 나라가 달라. 다른 나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뭐냐면 지금 뭐 이체 양명주 특검 이거 나오거든.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니까 사실 야당에서도 뭐냐면 이걸 가지고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야당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자기 지지층들한테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정책 효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특검법 우리가 몰아붙이고 있다. 그 다음에 25만 원 거부하는데 우리가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강성들한테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를 지지해준 그 보람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의제가 이렇게 강렬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고 싶지가 않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다 보니까 의제 조율이 굉장히 힘든데 이걸 딱 보니까 이건 두 개의 나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봤으면 이렇게 의제를 뭐 조율하고 이런 소리를 안 하겠지.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아 의제를 정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할 때 정말 동서독 간의 정상 그 기억나요? 회담이 있을 때 처음에 거의 만나가지고 별 얘기 안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도 이게 큰 진전이라고 여론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제가 조율이 안 된다고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표예요. 왜냐, 이 협상은 대통령 입장에서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패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센 말하고 나는 요구했으나 대통령이 태도 변화가 없었다 하고 나와서 떠들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작부터 불리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1대1 구도는.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협상 들어가냐? 아니 당이 민주당만 있냐? 당 대표를 다 만나겠다. 영수회담 형식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네 개 당 다섯 개 당 대표 다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누구 만나자. 이준석 대표 만나야 돼.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하려 보니까 조국도 불러야 돼, 이준석도 불러야 돼. 그런데 그거에 따른 유불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모라는 사람들이 입 밖으로 조국과 이준석을 꺼내는 순간 불변하게 떨어질 걸 아니까 자체 필터링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랑 칼 한 자루 들고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는 참모들이 완전 판을 불리하게 깔아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협상장에 만나가지고 는 예스 아니면 노예요. 이재명 대표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런데 주체가 5명, 6명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조율이 쉬워요. 아니. 조국 대표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조국 대표 입장을 좀 이해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대표 이건 들어줄 테니까 저 이재명 대표 저런 말씀하시면은 조금 의견 보충해 주세요. 이러면은 다 머리가 굴러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조율해내는 게 사실 참모진의 역할이고 그런 건데 대뜸 갑자기 1대1 칼 한 자루 들고 만나게 한 거는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용산 저런 경질 대상입니다. 이거는.